안녕하세요. 6월 5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수앗 사람 빌닷의 말에 따른 욥의 반박입니다. 수앗 사람 빌닷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진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사람의 존재를 이제 벌레와 구더기에 지나지 않는 사람, 아마도 이 벌레와 구더기에 지나지 않는 사람을 아마도 욥에게 빗대어 말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빌닷의 말에 조금 그 말을 좀 조롱하듯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는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왔고,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욥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 하나님의 존재, 그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하나님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쭉 보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죽은 자의 세계가 드러나고 아무것도 가려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계까지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하늘에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면 하늘의 기둥도 무서워 떨리는 정도의 굉장히 큰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느끼고 측량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감탄할 때는 우리가 하는 능력치, 인간의 능력치를 벗어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분은 다할수 있는 분이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알 수도 없고, 또 어찌 보면 알 필요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만 해도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늘 속으로 들어가 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나요? 지금은 이제 우주의 세계가 좀 열려서 하늘 속으로 아주 조금 발을 디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고 또 새로운 게 얼마나 많은지 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한 발짝 들어갔을 때그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것들, 또한 새로운 것들, 그 엄청난 것들, 그것들은 그 세계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느 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한번더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당한 일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어마어마하신 분의 그 능력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잘 누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한 가지 같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의 능력치를 벗어날 때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는 부분들을 와서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현 상황에 맞게, 우리의 능력치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더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필요할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에 그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놓으신 그 방향대로 살아갈 것이지,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을 막 상상하고 만들어내서 그것을 와서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거는 어쩌면 한참 더 뒤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치, 또한 그 능력치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욥이 당한 입장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왜? 라는 질문도 많이 던질 수도 있겠지만, 욥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오늘까지 당한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또더 성공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들 중에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더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능력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들을 우리가 또 상상하면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에 조금 발을 넣었더니 더 넓은 우주의 세계를 볼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한 걸음 알아갔다면 더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정말 감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또한 그분이 보여주신 세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걸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고, 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한 걸음 더 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아름다움, 그리고 방향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방향대로 한 걸음 더 아름답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